선수는 말씀드린 방법 송병구가 진출할 수는 없고요. 이겨서 8강 가능성을 만들어내면 송병구는 자동 탈락이에요. 아, 뭐. 송병구 선수는 뭐 도적 선수를 응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도저히 응원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한 명 가야 되잖아요. 네. 슈퍼마켓 차리니까 꿈이랬는데, 아, 뭐 차리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뭐 이제 뭐 다음 꿈이고 현재 꿈 우승입니다. 스타리그. 네. 참 지금 홀모 선수가 예, 아래쪽으로 꼼꼼하게 정찰하는 것도 이 맵 역시 예, 상대 본진의 전진 게이트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에 대해서 이제 염두에 두고 출발하는 거고요. 네. 근데 일단 무난하게 좀 가네요. 어떤 그 초반에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오, 일단 투 게이트. 자, 상대 위치는 아직은 모릅니다. 예. 참 그 40이 된 남자가 순정만한 스토리를 쓰고 있어요. 아, 정말 네, 정말 따뜻한 관심과 격려가 필요한 네, 그런 거죠. 네. 아, 나이는 40이어도 그 감수성만은 네, 12이에요. 제가 좀 애 같기 때문에. 네. 야, 그래도 예. 아니, 하여튼 뭐. 네. 중계나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랑도는 앞마당에 개수가 없기 때문에 예, 본진 투게이트로 출발하는 게 예, 어떤 그 안정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개수 부족이 좀 심화될 수는 있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 도적 선수가 원게이트 개수로 갔는데 상대가 어떤 그 초반에 어떤 그 무리수를 둔 것도 아니라서 이거는 도적 선수의 출발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마인드가 갈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아, 미네랄이 많은 맵. 나는 그 풍부한 미네랄을 활용을 해서 다수의 질럿 그리고 어떤 질럿 드래곤 초반 유닛들에게 힘을 주는 힘이 주러 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아, 미네랄이 많고 개스가 적은 맵이야. 그렇다면 나는 초반부터 빠르게 개스를 채취하는데 많은 일꾼을 할애를 해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양 선수의 생각이 갈리는 거라고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네. 그렇다면 초반에 개스를 빨리 채취한 선수가 중후반 넘어갈 때까지 별다른 교전 없이 쓱 진행되면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자신이 선택한 빌드의 장점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시간 지나면 그 장점이 소멸이 돼요. 아, 근데 거리는 대각선, 허영무. 네, 무난한 힘싸움 형태로 흘러가는데요. 네. 네, 송병우 선수도 연습 때 이런 무난한 싸움을 원했을 텐데, 네, 어쨌거나, 지금 이런 싸움이라면 사실 누가 이길지, 경기 끝날 때까지 모르는 건데, 어쨌든 빌드에 있어서는 도적 선수가 괜찮고요. 맞습니다. 아, 정찰병 잡혀보 쉽진 않아요. 드래곤 한기가 좀 나와야 정찰 프로그를 제거할 수가 있겠죠. 자, 최대한 오래 살려서 하나라도 더 봐야 됩니다. 지금은 파일런을 건설해놓고 예, 죽은 이유가 혹시나 예, 게스를 빨리 들어간 만큼 코어의 사거리 업그레이드 취소하고 다른 변수를 둘 수도 있었기 때문에 예, 끝까지 정찰을 조금 몇 초라도 더 하려고 그렇죠. 했던 거고요. 예, 되도록이면은 상대방 진영을 좀 더 보겠다는 이런. 근데 야, 예, 상대 일꾼 제거하고 나서 바로 나와서 도재욱 선수는 멀티를. 아무튼 계속 뭐 과감하게 자신의 실력에 대한 요즘 분위기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요 도재욱. 네, 뭐 허영우 선수도 멀티 준비하죠. 그리고 네, 드래곤 사업을 지금 도재욱 선수가 취소를 네, 한 게 맞는 거죠. 예. 네. 취소를 하면서 네, 뭐 먼저 완성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지금 취소할 리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네, 멀티를 예. 어차피 앞마당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취소를 했다면 취소를 하고 멀티를. 이거는 뭐죠? 그렇죠. 네. 예, 취소를 했었어요, 살짝. 예. 그러니까 어차피 초반에 어떤 그 서로 싸울 일이 딱히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네, 그걸 취소를 했던 모양인데 굳이 그럴 필요성이 있었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거든요. 물론 빠르게 일단 당장 앞마당에 내려가고 넥서스를 지으려고 하는데
미네랄 400이 약간 부족하니까 그거 취소한 다음에 넥서스 먼저 짓는 이런 플레이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 좀 일반적인 생각이라고는 좀 할 수가 없는. 네, 뭐 아마도 지금 로보텍스 올리고 했으니까 뭐 나름대로 자원의 부분은 문제가 있었겠죠. 뭐 어쨌거나 뭐 사거리업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좁은 다리 진영이나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수비는 되니까 공격할 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도재욱 선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허영무 선수가 굉장히 일단 드래곤 사업 되자마자 질러 드래곤으로 일단은 하여튼 찔러보는 이런 스타일이라면은 드래곤 사업이 안 된 상태에서 드래곤 사업된 상대방 병력하고 싸우면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진짜 불리하기 때문에 저런 판단 내리기 힘듭니다. 근데 도재욱 선수가 평소에 허영무 선수하고 연습을 많이 해본 결과 허영무는 드래곤 사업 되자마자 찌르기보다는 약간 공격을 늦추고 많이 모아서 전투를 하길 즐겨하는 습성이 있다. 따라서 어차피 당장 전투가 펼쳐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드래곤 사업이 늦어지더라도 멀티를 빨리 하는 게 이득이다. 이렇게 도재혁 선수가 허영무 선수와의 많은 연습 경기 끝에 결론을 내린 거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거겠어요. 아무튼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허영무가 본진 쪽에서 절대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는요. 자, 경기 뭐 교전하기 전부터 신경전 치열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앞마당까지는 서로 인정을 해주고 출발하는 분위기에서 결국 한 차례 전투라는 것은 이제는 양 선수 모두 다 똑같죠. 뭐 이 맵에서 플레이하는 모든 종족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두 번째 게스 기지에 대한 어떤 목마름 그곳을 가져가는 자가 승리에 보다 가깝게 가는 거죠. 그리고 업적으로 상대편 본진 보기 시작합니다. 도재호 게스 멀티를 혹시나 가져갔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정찰을 꼼꼼히 해주고